맞아요. 예. 자, 일단은 먼저 말하기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요. 네. 오케이, 선생님이 한글로 말하는 걸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변화하는 계절은, 오우! 어이구야. 선생님 목소리 너무 뭐라고요? Change season. 체인지 시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체인징 시즌즈 해야 돼요. 체인지는 하다시거든요.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화하다라는 하다시를 변화하고 있는으로 하려면 ing를 붙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 그리고 계절이 아니고 계절들이니까 season에다가 s를 붙여서 이름씨가 여럿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아, 오케이.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이 뭐다? Changing seasons. 그렇죠. Changing season. 자, 그래서 봄입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봄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따뜻해요. It's warm. It's warm. It is warm. 줄여서 it's warm 한번 읽고요. 오케이. 봄 날씨니까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어요? 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낚시하고 계세요. It is, 나의 아버지? father, 나의. my father is fishing.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뭐라고요? My father is My fishing. father is fishing. 그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는 조깅하고 있는 중이에요.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네, 저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도보 여행하는 중이에요. I am hiking. I am hiking.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 여름입니다. It is summer. It is summer. It's summer. 그다음에 매우 더워요.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t's very hot. 그다음에 나의 누이는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My sister is My surfing. sister is surfing.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남자 형제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그렇죠.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네, 계속해서 저는 수영을 하고 있죠. I am swimming. I am swimming. I'm swimming. I 하고 my는 달라요.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요. My는 나의 라는 뜻으로 뭐 my book, my back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또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입니다.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fall. 해도 돼요. It is fall. It is autumn. 오케이, 가을 날씨가 이제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덥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It is not hot, but it is cold. Ah, 바람이 불어. wind. 그렇지.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But it is windy. 자, 선생님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도 혹시 들리나요? But it is windy. 컴퓨터에서 뭐, 아니요. 안 들려요, 그거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Dinner.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는 저녁 먹고 있어. 저녁이 뭐죠, 저녁? Dinner. Dinner죠. 그러면, 우리가 뭐죠, 우리? 우리. We 그렇지,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잘 기억 안 났다, 그렇지? 고문장. 우리 저녁 먹는 중이다. 한글로 딱 써놓고 이거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죠, 더? 네. We are having dinner.
다음번엔 안 틀릴 거예요. 다음으로 가면 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거, 전번에 이제 서현이가 단어 시험에서 어렵다고 했던 거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의상을 입고 있는, 이게 할로윈 데이라서 어떤 분장 같은 거 있죠? 그거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I am wearing a C로 시작하는데. 자, 따라 해볼까요? 커스튬.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그렇죠. 이것도 이제 써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안 틀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죠? 네, I am wearing a costume. 또는 뭐, 저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겨울이에요. It is winter. It is winter. 겨울이니까 어떤 날씨라고 얘기하고 뭘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중이에요. It is very cold and snows. 눈이 내리다가 뭐죠? 눈이 내리다. Snows. 오케이, snow. 스노이. 오케이. 눈이 내리다는 snow야, snow. 근데 여기서 눈이 내리는 중이다 이러고 있지. 그렇죠? 그럼 눈 내리다가 snow면 눈 내리고 있는 중인 하고 싶으면 snow를 조금 바꿔줘야 돼. 눈 내리다가 snow니까 눈 내리는 중인 하고 싶으면 snowing, ing 붙이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스노잉은 어떤 시야? 어떤 시? 눈 내리는 중이다가 아니고 눈 내리는 중인이야. 그럼 어떤 시를 다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눈 내리는 중입니다. 이 문장이 기억났나요? It으로 시작합니다. Yes, It is snowing. 그렇지. It is snowing. 눈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snowing. 그렇죠. 눈 내리는 중입니다도 뭐 써놓고 좀더 복습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죠. 자, it is snowing이고 잘 생각하면 snow가 눈 내리다야. 눈 내리는 중인 하고 싶으면 snowing이라는 어떤 시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그놈의 크기에 딱쟁이 않도록 들었던 be 동사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날씨 얘기할 때 it을 써야 되는데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니까 It is snowing. And it snows. 됐습니까? 아, 참,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해소영이가 헷갈렸구나. 눈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본문에는 and it snows 돼 있어. 그렇게 해도 돼. 자, 다시 돌아가 설명하면, snow가 아까 전에 뭐 하다? 눈 내리다라는 하다시라고 했지. 그쵸? 그럼 하다시 앞에다가 it을 써서 it snows 하다시에 s 써야 되는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NG. ing는 그렇지 ing는 바뀔 수 있는 거고 하다시 속엔 do가 숨어 있는데 do 말고 does가 숨는 경우가 있다 했어. 어떤 경우냐?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앞에 it이 있죠. it 그쵸? It snows잖아, 그치? It snows. 그쵸? 그러니까 그냥 snow를 쓰는 게 아니고 snow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오케이. 또 만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게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가족은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eating cake. 그렇지, we are eating cake.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다. 와우. 우리는 좀 어려운데. 서현이가 단어 시험에서 어려워했던 거 들어있어.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We exchange first. 오케이, 자.
선물을 정확하게. present. 그렇지, present. present에다 s 붙이는 이유는 선물이 한 개가 아니고, 최소한 두개 이상일 테니까, present가 아니고, present 하는 거예요. s를 붙여서. 타씨에 s를 붙이는 거하고, 이름씨에다가 어떤 물건에다 s를 붙이는 건 달라. 어떤 물건에다 s를 붙이면 여럿이 되는 거야. 선물들 하려니까, present가 아니고, present. 프레젠 2, S 야 오케이, 잘했고요. 몇 가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오케이, changing 한번 써볼까요, changing? 축구 선생님한테 보여준 거, changing. changing. 보여줘요. 예. 아, 한꺼번에 보여줘. 그 다음에, seasons. 어려운데. 연습 안 했는데. 그 다음에 3번이지, 3번. 3번 준비됨 얘기해요. 네, 했어요. 그 다음에, warm. 따뜻한 warm. 됐어요. 예, 그 다음에, watching 한번 써보자, watching. 보고 있는 중인, watching. 됐어요. 오케이. 자, autumn은 쓰라고 할까 말까? autumn. 써볼 거야? 자, autumn은 쓰라고 안할 테니까 연습은 해놓으세요. 다음 시간까지. 오케이? 썼는데. 아, 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인 한번 써보자. wearing a costume. 선생님, 어려운 거만 골라내죠? 나쁜 선생님이야. wearing a costume. 선생님, 좀 성격이 안 좋은가 봐. 서현이가 이해하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남아있는 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려다가 안낸게 exchange present하고, 그 다음에, 뭐 익스체인지 프레젠트 요 정도 남았거든요. 그냥 연습하세요. 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반대로 보인다. 선생님은 똑바로 보여. 보자. 체인 1번 맞은 거 같아 보이고 시즌 맞고 원 맞고 왓칭 맞고 오 오텀도 맞았고 자 6번 빼고 다 맞았어. 오케이, 잘했어요. Well done. 박수. 자, 틀렸는 것도 그렇고, exchange present도 연습하세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이 몇 토지 이게? 23. 23호. 그러면, 아, 24를 못 했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 복습해야 될걸 알려줄게요. 3월 했으니까. 보자. 아니다. 21호를 복습하세요. 알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요일에 봐요. 예.
채연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 채연이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채연이 말해보세요. 안 되네. 뭐가 문제지? 채연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 태연아,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집에서 서로 엄마랑 같이, 뭐야, 비디오 콜 해보고, 서로서로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서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어딘가 설정이 안돼 있는 것 같아. 권한 같은 게 있거든. 마이크 권한을 카카오톡이 못 쓰게 했다든지, 이러면, 이게 지금, 뭐야, 채연이 폰이 아이폰이잖아. 아이폰 설정에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쓸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있어. 그거를 설정이 돼야지, 선생님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채연아. 그거 해보고, 해결되면, 선생님한테 톡 보내주세요. 알았죠? 예, 나 끊을게요. 한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준비되었나요? 네. 오케이. 국화학 이거 1회선 챙기면 돼요. 연필하고 공책 챙겨주세요. 네. 예. 네? 공책 아무거나 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보자. 한결이가 지난번 시험에서 트라이 빼고 다 맞았고 잘했고요. 웅진복화 1회 2회 하기로 했지.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요. 오케이. 네 번밖에 안 했네. 와우. 다 알겠어? 네. 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우리말로 한글로 불러주는 거 공책에다가 써보세요. 네. 됐습니까? 네. 에이, 8 써보세요. 8. 1번 8 됐어요? 잠시만요. 예. 됐죠? 아니, 하나씩 안 보여줘도 한꺼번에 보여주면 돼, 한꺼번에.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접시. 됐어요? 네. 3번은 포크. 됐어요. 4번은 문. 문이요? 문. 그다음에 5번 준비됐어요? 예. 5번은 불. 됐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6번은 팔꿈치. 됐어요?
잠시만요. 네. 그렇지.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은 7번은 뭐 할까 한겨라? 코끼리함 코끼리함 갈까 코끼리? 네. 코끼리 콜? 네. 오케이, 코끼리 그러면 7번은 코끼리.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은 달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은 뭐 할까? 9번은 물고기. 오케이. 물고기 들었어? 네. 그 다음에 10번은 다 한 거 같다 거의. 10번은 선풍기 부채. 됐어요? 아, 그게 뭐였지? 난가지 수지로. 눈치 챘네. 애플 시작한데 그래. 뭘까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네. 공책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공책을 보이도록 썼는 거. 와우. 보자. 선생님이 채점해 줄게.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7번 조금 더 보이, 옆에도 보이게, 7번 길어서 다 안 보인다. 옆으로 조금, 예? 아니, 아니, 좀 멀리서 해서 다 보이게. 오, 8번, 9번. 오케이, 10번 빼고 다 받았다. 10번은, 10번은 선풍기가 뭐지? 팬. 아! 팬. 응. 고쳐 써볼까? 네. 고쳐 썼어요? 잠시만요. 네. 네. 오케이. 고쳐 쓴 거 보여주시고요. 오케이. 맞았어요, 그러면. 자, 1번부터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8. dish 할 때 sh가 무슨 소리네요? sh. 오케이. 그 다음에 8 할 때 gh가 무슨 소리네요?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3번 계속해서 fork. 그 다음 4번 door. 5번 Fire. 6번. Elbow. 그렇지. 좋았어. 7번. Elephant. 오케이. 그 다음 8번. Egg. 9번. Fish. 다음 10번 Ben. 오케이 잘했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뭘 준비해 오느냐 보자. 잠깐만요. 한결이가 B22네 그러면은 B의 17 복습에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죠? 네. 그렇죠. B의 17 준비해 주세요. 근데 B의 17 할 때도 영상통화로 해요. 예. 이번 주 동안은 네. 영상통화로 수업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네. 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있어요.
보내드릴게요.